말을 뭐 실물이 훨씬 예뻐요. 아, 저는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었어요. 다 내려놔가지고 제발 해주세요. 제발 제발. 만든 이한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박화영에서 박화영 역할을 맡은 김화영입니다. 여기 예쁜 학생분들이 저 살 많이 빠졌다 해주셔가지고 네, 이제 드디어 알아봐주시나 감사합니다. 은미정 연기한 강민아입니다. 박화영에서 영재 무리에서 제일 덩치 큰 정봉 역할을 맡은 이태환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영재 무리에서 버섯머리 역할을 맡은 배우 한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오늘 그 영재하고 세진이란 친구가 왔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스케줄상 문제로 못 와서 저희가 여기를 채웠거든요. 예, 뭐 저희로 대신 괜찮으시겠죠? 저희 배우들은 감독님을 만난 게 최고의 인복이 아닐까 생각될 정도로 너무나 배우의 모든 가능성을 끌어내 주셨고 배우들 표정 보면 또 다 읽으셔가지고 들키기 싫은데 또 잠깐 나와가지고 또 담배 씬도 많은데도 담배한테 피자고 하고 정말 네, 전 O형이고 AB형이에요. AB형 제가 좀 안 좋아하는데 거의 뭐 이제는 감독님 없으면 안 되고요 저는. 네, 감사합니다. 그 제가 네 제가 그 박화영을 하게 되면서 좀 체중을 늘리는 과정에서 진짜 박화영이 나왔던 음식만 먹었더니 정말 찌더라고요. 많이 찌더라고요. 네, 마지막에 불닭볶음면을 제가 그 감독님이랑 같이 합숙을 하면서 늘 먹고 잤는데 그걸 바꾸셨어요. 원래 짜파게티였는데 마지막은 불닭볶음면으로 가자 너가 끓여라 해가지고 손연기 하고 레시피요? 레시피는 뭐 그냥 네? 짜파게티 그냥 뭐 그냥 라면이 라면이죠. 예, 그 구분을 이제 머리 길이나 분장으로만 해결하기가 조금 좀 애매하지 않나 싶어서 이제 저희가 화면비로 주긴 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고 메인 시간대인 5년 전이 4대3인데 그 이유가 약간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물을 가장 근접하고 그 다음에 가장 깊게 들여다볼 수 있는 사이즈가 4대3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영향을 좀 받았던 영화가 있는데 그 이거 촬영 바로 하기 이제 프리 단계 때 이제 사울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보고 그 굉장히 인물을 집요하게 따라가는 어떤 촬영을 보고 아 우리도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 대신 촬영 감독하고 얘기했던 거는 카메라 자체가 그냥 촬영이 아니라 또 다른 캐릭터,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런 캐릭터들이 한 6-7명이 있으면은 뭐 8번째 인물이 된다 카메라. 그래서 옆에서 바로 숨 쉬면서 같은 캐릭터로서 박하영을 바라보고 또 박하영이 그것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상징성의 의미를 놓고 촬영을 하였고요. 맞는 게 다 편할 거예요. 배우들은 때 전 때릴 때 가장 힘들었습니다. 또 그런 성격이 아니라서 아타 말 잘못했네요. 말을 뭐 실물이 훨씬 예뻐요. 아 저는 그 말이 가장 듣고 싶었어요. 다 내려놔가지고 제발 해주세요. 제발 제발. 엄마라는 두 글자면 슬프기도 하고 복합적인 게 되게 많이 들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10대 때 느끼는 엄마, 20대 때 느끼는 엄마, 우리가 모르지만 어렸을 때 유치원 때 느끼고 있는 엄마, 의지할 때도 있고 치워버리고 싶을 때도 있고 보기 싫을 때도 있고 싸울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감정이 있죠. 근데 나중에 어느 순간에 성인이 되면 엄마는 자식을 떠나보내야 되고 나도 엄마 곁에서 떠나야 되고 집에 가면 만날 수 있는 엄마, 혹은 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존재들, 그런 존재들 한번 떠올려 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예,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었던 샷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쁘신 시간에도 예, 저희한테는 의미 있는 이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마지막 상영인 오늘 이렇게 자리 채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 영화는 정말 찍어야 되는 거다. 네, 정말 나와야 되는 거다 이 세상에. 열심히 정말 잘 하려고 노력했고요. 영화 많이 사랑해주세요. 홍보해주시고요. 네, 저 늘 보고 있거든요. 후기. 네, 쫄보라서. 네,
많이 올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저희 부국제에서 마지막 상영 이렇게 가득 채워서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촬영을 겨울에 했었는데 지금 이제 몇 개월 많이 지났는데도 저한테는 아직도 위정이랑 화영이랑 뭐 영재, 세진이가 계속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들도 보시고 가시는 길에 또 이렇게 문득 저희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지 계속 가슴에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